떡이나 일찍 들어가서 쉬고 물 많이 마시고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해.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따뜻한 물하고 섞어서 먹어요. 특히 열이 많은 사람들은 물을 먹게 되면 정화가 돼요. 이 열이 떨어지면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져요. 물을 자주 마시면 속도 씻겨내지만 윤활유가 되잖아요. 촉촉하면 바이러스가 잘 갖다 들러붙지가 않아요. 흘러내려가요. 네, 그리고 이게 뭔가요, 선생님? 이거요, 정말, 한의원에서 자주 쓰고 집에서 많이 쓰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약재들이에요. 효능이 좋은 약차를 마시면 보습 역할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할 거는 이 초가을에 먹는 약차는, 국화, 우리 국화가 가을에 나잖아요. 국화하고 구기사예요. 왜냐면 구기사는 사계절 다 눈에 좋은 식품이에요. 눈에 영양을 주는 비타민 A가 많아서, 항노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많고, 특히 비타민 A가 많아서 눈의 건강에, 시력 건강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요것 먹으면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얘는 단지 자음성 역할이에요.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 근데 아까 이제 열이 많아지면은요, 왜 눈곱 많이 끊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곱도 끼고, 눈도 충혈되고, 뻑뻑하고, 그리고 막 열나요. 그때는 국화를 먹어줘야 돼요. 국화는 몸에 있는 열을 내죠. 그래서 열감기에 좋은 차가 국화차예요. 그래서 이두개 합치게 되면은 가을철에 열이 생기고 건조하면서 생기는 두통이라든가 눈에 뻑뻑한 증, 요즘에 안구건조증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뭐 감기 예방, 호흡기를 촉촉해주는 역할,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가을철에 눈 건강에 좋고 감기 예방에 좋은 건강차. 꼭 챙겨 먹을 세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견과류예요. 그래서 정말 함축된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저는 이걸 꼭 챙겨 먹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철 과일하고 채소인데요. 이렇게 먹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가 뭐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비타민 꼭안 챙겨 먹어도 과일하고 채소 안에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챙겨 먹어야 될거세 가지는 알아봤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밑에 준비하신 건 뭔가요? 오늘 준비한 거는, 우리 여름을 너무 힘들게 지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몸이 심하게 지쳐 있을 때는요, 무조건 아주 좋은 걸 갖다 주면 안 돼요. 좋은 걸 먹으면 안 된다? 일단은 몸을 진정시켜줘야 돼요. 진정하기 위해서는 연근이 최고거든요. 심신을 정화시켜주고요. 몸속에 있는 열과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과요. 오미자는요, 땀을 많이 흘리면은 이 몸에 진액이 부족하고 갈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게 오미자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만나면은 일단 지친, 피로에 비치친 몸을 일단은 한번 진정시켜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징어는요, 특히 타우린이 많은 오징어를 먹게 되면은 체력 회복에 좋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파프리카라든가 채소류, 그리고 해열 작용 있는 오일을 같이 먹게 되면은 정말 피부 건강이나 체력 회복이라든가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몸이 진정되네요. 세 번째는 꼭 피해야 될세 가지. 333 법칙 세 번째, 꼭 피해야 할세 가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에 피해야 할세 가지. 첫 번째는 자외선, 두 번째는 매일 하는 화장, 세 번째는 과식입니다. 플러스 1은 뭐예요? 플러스 1은요,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필수 과목입니다. 한의사 왕후문의 333 법칙 플러스 1. 바로 요가예요. 복근이 있던지 아니면 탄탄한 허벅지 근육이 있으면 돼요. 이 복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장기의 기능이 활발해지고요. 보기는 별로 안 좋지만은 이런 근육을 갖고 있으면은요, 나중에 힘을 발휘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에너지 저장고. 엉덩이부터 천천히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배는 잡아당기는 느낌이고요. 엉덩이가 퍼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쫙 조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척추 하나하나 다시. 반대로 엉덩이 쿨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더 나가서 두 번째 단계는 무릎을 닫으세요. 그러면은 앞쪽 근육도 땡기고 엉덩이가 더 닿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딱 대시고요. 올리세요. 자, 전체적으로 등을 쫙 펴주는 그런 역할을 시원하게. 초보자분들은